다섯을 막였습니다. 궁궁궁궁 위버 다음에 리전단 끝나면 구궁구궁구궁구궁 이게 버립니다. 준비 궁부터 시작. 사는 거야, 그래. 사대상식 6천마리 안 잡고 오신 전혀 없고, 아이고,
지난일 장모 갖고 일로 오세요. 장모 가지고 일로 오시면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장모 동생 가세요. 빨리 와요. 빨리 와요. 치마 입었어. 아 그래? 치마 입었어? 진짜요? 치마 원래 원래 야 치마 입은 이게 하는 게 뭐지 이거? 아이스케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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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야 엄마 엄마는 아이스케이크. 자 그러면 도요? 도요? 아니요, 쉬어보시고요. 진아님만 해보겠습니다. 붕붕붕붕부터 4장단씩 계속 가서 구궁따 구궁구궁따 구궁구궁따 다 4번 하차구 시작. 박자를 타고 가는 겁니다. 그게 없이 그냥 이걸로만 계속 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몸을 자꾸 움직이세요. 하다 보면 이게 유산소 호흡이 들었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서 자연적으로 유산소가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땀이 나겠죠. 또 배를 자꾸 굽혔다 폈다 굽혔다 하니까 뭐 어느 정도 배가 조금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을 안 움직이시고 이걸로만 그러면 다리 펴줘야 돼. 쿵쿵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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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나갑니다. 그러면 가슴머리 맛이 하나도 안 나요. 그러니까 좀 약간 오버헤드 좋으니까 장난을 타세요. 이 부분에서는 자 해보겠습니다. 그것도 한번 이거는 아닙니다. 또 헤드뱅이 이거 아직 안 나옵니다. 아직 안 나오니까 미리 헤드뱅이 하지 마시고 자 구궁구궁구궁구궁만 갑니다. 준비. 구궁 하나만 지금 우리 11명 있잖아요. 12명 있잖아요. 이게 다 맞아요. 이제 안 맞는단 말이에요. 오늘은 구궁만. 구궁해서 12분이 다 맞는지 안 맞는지 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자리를 하는 소리가 사과가 네가 전립이 그래도 많이 소리가 좋아졌습니다. 네, 아까보다는 많이 좋아졌어요. 이거 하나만 갖고도 이렇게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나 갖고도 충분히 됩니다. 왜냐하면 반으로 나눠서 한 파트는 세게 쳤다가 나머지 파트는 그때 약하게 쳤다가 세게 쳤다가 약하게 쳤다가 이게 주고 받고 할 수 있는 뭐 짝새 같은 분위기도 다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예, 팔의 컨트롤 부분이 지금 제일 중요합니다. 그것만 좀 하셔야 되는데 예, 대개 가셔서 못한다는 걸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 와서 하드 트레이닝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뭐 따로 가서 바라지도 않습니다. 되게 구조로 나누시죠. 1분이라도 더. 그러니까 일단 이게 잘 넘어가면 네, 그 다음에 이제 소리가 괜찮으면 그 부분에 소리가 거기를 고치고 있지. 나중에 지단계 이선 궁이 중어 단계 불도 자, 공수야. 자, 9시까지 지금부터 3분 동안 구금만 치고 하겠습니다. 진아님은 거기서 네, 구금만 한 번씩 쳐서도 좋고 그렇습니다. 너무 맞춰야 돼요. 맞춰야 되니까 지금 구금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시긴 한데 자꾸 쫓아오셔야 되고 그리고 팔을 자꾸 접었다 폈다 해야 한 이게 그러니까 몸을 풀어가면서 하는 겁니다. 그냥 조금 있으면 몸이 풀리지 않겠죠. 그러니까 자꾸 움직여서 팔도 몸도 다 푸시면서 가셔야 됩니다. 자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구금만 시작. 그러니까
덩덩 덩덩 똑같은 게 나왔어요. 그 다음에는 덩덩 덩덩 덩.